되게 이쁘다. 진짜 이뻐요. 감사합니다. 탤런트 누구지? 한혜석. 한혜숙 닮았다는 소리 많이 내가 제일 들었어요. 좋아하는 배우 거좀 한혜석, 뭐 송혁여. 근데 한혜숙하고 흡사해요. 정말요? 아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닮아서 이쁘면서 기트나면서 좀 우아하다 그래야 되지? 그렇게 보여.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아한 인생은 못산것 같아. 좀 힘든 생을 살았죠. 많이. 참, 있잖아. 언니 같은 사주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도화살이 심하다 그래야 되지. 도화살이 심한 그런 소리 좀 사람은, 들어본 것 같아요. 도화살이 예, 있다고. 도화살이 심한 사람은 분명히 언니를 깔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이 사람이 그런 생활을 했을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같은 사주는 술장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장사를 하면서 살았어야 될 사주야. 그래야지만 내가 액땜하고 여기까지 오라는 사주야. 젊었을 때. 제가 술 장사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술 장사를 한 거예요? 종업원을 한 거예요? 종업원이죠?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언니가 사주 문전에, 사주 문전에 한 사람만 만나라는 사주 문전이 분명히 아니야. 그러면 언니 같은 사주가 어떤 사주냐? A를 만나서, 나머지 B부터 Y, J, 거기까지 다 언니 남자가 돼야 돼. Z까지. 그럼 남자가 많아요. 만화라는 사주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남자가 많은 사주에, 남자가 수채 걸쳐가라는 사주야. 그래서, 언니는 남자한테 돈을 벌어서, 남자한테 돈을 한 입에 터 넣으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 사람한테 너무 올인을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 빈털터리가 됐어요. 빈털털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 남자한테 예. 너무 제가 벌어서 진짜 이 남자만 바라보고 뭐 예.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다 줬는데 네. 나중에는 저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픈 인생이네. 폭폭한 인생이죠. 왜 혼신짝 버릴 때까지 언니는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했어? 저는 그냥 한 길만 가려고 이 사람만 믿고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요? 그게 제 잘못인 거죠.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아까 내가 언니한테 분명히 언니한테 지금 이야기를 시간을 저는 충분히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A는 언니 남자고, B부터 시작해서 Y, J, Z까지 다 다른 남자였을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게. 우리가 밤에 피는 야라고 내가 많이 설명을 하거든. 언니는 밤에 피는 야 생활을 했어. 그 뜻이 무슨 뜻이냐? A가 언니 애인이었다면, A에 시키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이야기할게. 느끼는 대로 이야기도 되잖아.네. A가 시키는 대로 언니는 몸 파는 여자밖에 안 됐어. 맞습니다. 왜 여기 와서 언니가 지금 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려고 오셨잖아. 이거 참 여자로서, 같은 여자로서 슬픈 현실이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언니 가슴 속에 지금 응어리가 지금 맺혀 있잖아. 그럼 오늘이라도 그 응어리 풀으시라고. 만약에, 언니 같은 얼굴이다 보면, 만약에 그 지금 나이는 좀 되게 보이지만은 젊었을 때는 엄청 잘 나갔을 것 같아. 그러면 젊었을 때 막말로 내가 돈을 벌었다. 뭐한 달에 뭐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벌었을 것 같아. 뭐 그때가 뭐 1990년도나 뭐 예를 들어서 뭐 95년도나 말을 하자면 언니 나이에 지금 맞춰보다 보면, 나이 안 물어봤지만, 그러면 언니가 술집 생활 장사를 하면서 종업원 노릇을 했고, 그때 말로 우리가 티켓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티켓다방. 예. 티켓다방 다니면서, 언니, 그거, 남자가 시키는 대로 몸 파는 일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맞아요. 그돈 맞습니다.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돈 벌어가지고 예. 그 남자한테 다한 입에 털어 넣어줬죠. 남자 뭘 믿고 털어 넣어줬어? 한번 물어볼게요. 글쎄요, 뭘 믿을 건 없었는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제 그뭐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미안해, 내가 말 끊어서 이따 말을 길어줄게요. 사랑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 여자, 티켓다방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술집 데리고 다니면서 몸팔게 하는 게 사랑인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랑이라면 그 여자를 아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뭘 잘못하면 또 이게 또 손찌검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벗어나기가 힘들었구나. 네. 벗어나기가 힘들었었고, 거기 손찌검에 또. 구속 생활을 한 거죠. 감금? 네. 감금도 진짜 감금도 당했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감금도 당하고. 그런데도 뭐가 좋다고 그렇게 다 해줬는지 저도 지금 와서 많이 후회가 됩니다. 학사 있을 때는 후회 안 됐겠지. 그치? 네. 나가고 나니까 후회됐겠지. 그냥 이렇게 그냥 느낀대로 이야기를 할게. 지금은 도화살이 많이 벗겨졌어. 그래서 지금 남자를 사귀게 되면 오래된 친구로 사귈 거야. 그러나 그때 언니가 봤을 때는 언니 젊은 20대를 보러 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대를 봤을 때는 언니 뻑하면서 여기에서 자고 뻑하면 저기에서 자고 근데 언니가 좋아서 자는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함의 잠자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다. 어떻게 보면 왜 거기서 못 벗어나왔을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내 그냥 생각에 이렇게 보면 언니를 보면 하루에 저 남자를 다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 아무리 돈 벌는 남자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돈 벌으러 생각을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을 다 감당했나? 난 좀 그래. 저도 지금에 생각해 보면 그걸 어떻게 제가 감당을 했나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내가 봤을 때 면사품 못 쓰게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결혼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이제 진짜 짝은 언제 나오나? 그거 물어보러 오시는 거죠, 결론은. 네. 그렇죠? 앞으로 내 인생 하도 그러나 언니는 한 남자 갖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남자 만나 이 남자한테 오링했고 저 남자 만나면 저 남자한테 오링했고 인물이 아깝습니다. 미안하게도 불쌍한 면은 분명히 맞으나 인물이 아까운 면도 있어요. 그 인물로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됐을 뻔했는데 미스 코리아는 거기서 미스 코리아 했겠다. 그 장사하면서 웃음이 나오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응? 그쵸? 그러니 언니의 인연은 향후 2년 있다 나오셔요. 2년 있다가 내 남자가 나오지. 많이 애 때문에 했다고 치지만 향후 2년. 앞으로 2년이요? 예. 지금까지 지나간 사람은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언니도 그 생활에 젖어들어서 그랬는지 모르려나? 뒤늦게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언니도 바람둥이 아닌 바람둥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못 만납니다. 성에 안 차죠. 예. 그 성에 차서 그 남자 만나서 그 짓을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성에 안 찬단 말은 하지 말았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향후 2년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언니는 지금까지 살아갖고 너무 많이 장난했어요. 아무리 돈 버는 적일지라도 때로는 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가정도 파탄내고 앞으로는 그짓 하지 마세요. 알았죠? 사람답게 사십시오.